여러분들 호소합니다.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.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.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,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 들어주십시오.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.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,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.